베이스 젤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. 이제 제가 잘 쓰는 베이스 위주로 제가 보여드릴 건데 일단은 이렇게 아이즈미 다이아미 베이스 지젤리 베이스 일단 제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건 사실 지젤리이긴 한데요. 이게 샵에서 제일 많이 사용되고 있긴 할 거예요. 근데 이게 이제 산성이 들어간 베이스여가지고 지속도는 좋은 반면에 너무 오래 하면 손톱이 상할 수가 있어서 무조건 이 베이스를 사용을 할 때 손님들한테 3주, 4주 안에 무조건 제거를 해주셔야 된다고 설명을 꼭 해주셔야 되고요. 대신 다른 베이스 어떤 걸 써도 이게 지속도가 제일 좋아요. 샵에서 제일 많이 쓰는 이유들이 다 이게 지속도가 제일 좋아서이지 않나. 요거를 일단은 지속도 제일 좋은 걸로 추천을 해드리고 그 다음 손톱이 얇으신 분들 요게 약간 단단한 꾸덕한 재질이거든요. 이런 점도가 점도가 이렇게 꾸덕꾸덕해요. 그래서 연장을 할 때 요걸로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저는 파츠를 얹을 때 사용하기도 하고 그 다음 얇은 손톱에 베이스로 사용을 해도 단단하게 만들어서 사용이 가능하니까 손톱에 따라서 사용을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. 팁도 그렇고 파츠를 할 때도 그렇고 잘 안 떨어져요 이 제품이. 그래서 저는 이제 다양하게 활용을 좀 많이 하는 베이스고 그다음에 아이즈미 베이스인데요. 아이즈미 베이스는 산이 없고 유지도도 나쁘지 않아서 사용하기가 좋은데 대신 이게 가격대가 조금 있는 편이어서 이렇게 조금 다른 거에 비해서 묽은 느낌? 지젤리보다는 조금 더 묽은 느낌이에요. 근데 이제 산이 없는 베이스들은 조금 지속도가 좀 떨어질 수 있는데 요거는 이제 그런 거에 비해서 유지도도 괜찮고 발림성도 괜찮아서 추천을 해드리는 제품입니다. 이렇게 세 가지를 한번 써보시길 바랄게요.